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직전까지 사실은 이제 첫 직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년은 다니고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에서 5년을 다니고 그외 뉴욕에 있는 화이트펀드에서 네. 기술 쪽 애널리스트 일을 했었어요. 아, 일단은 제가 동남아시아에 좀 살았습니다. 이게 아, 가장 좀 그러면은 그래서 언어도 가능하시겠네요. 아, 슬라맛박이?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떠오르는 새별이죠. 동남아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타이거 리서치의 김규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요새 저희 인터뷰에 오시는 분들마다 다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제가 좀 위기감을 느끼는데, <laughs> 대표님도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 아, 저좀 이렇게 뒤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이제 회사 이름이 타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약간 국뽕이 잔뜩 차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하면 호랑이지 이랬는데 네. 저희 팀원은 이게 동남아 시장이라서 타이거 맥주를 노린 거다. <웃음> <웃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가 맞나요? 사실 타이거 맥주 되게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타이거 리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이전에. 네. 미국 타이거 계열 헤지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계열의 헤지펀드에서 기술 쪽 애널리스트로 음. 근무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창업을 해서 이 타이거 계열, 영어로 타이거 컵스라고 하는데 이 출신들이 약간 타이거라는 이름을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음. 저희 같이 이제 타이거 관련된 또 투자 또는 뭐 애널리스트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꼭 항상 이 타이거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회사를 만드는데 저도 그래서 타이거 리서치라는 회사 이름이 좋고 네. 약간 타이거 3세대? 라고 음.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그렇죠. 네. 너무 잘 어울리고 일단 축협도 바로 떠올라서 오늘 약간 중개진 <laughs> 예. 룩으로 맞춰 입고 아, 앉아 있는데 그게 딱 한국스럽고 저는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이번에 자기소개랑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거 리서치의 김규진입니다 아, 저희는 2022년에 창업한 아시아 시장 전문 웹스리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입니다 주로 미국의 웹스리 회사들의 아시아 진출 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웹서리 관련된 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래는 컨설팅 회사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리서치까지 확장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게 리서치로 확장을 하게 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하 개인적인 좀 사연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직전까지 사실은 이제 첫, 첫 직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 5년은 다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에서 5년을 다니고 그외 뉴욕에 있는 해치펀드에서 네. 기술 쪽 애널리스트 일을 했었어요. 어. 저희가 제법 유명한 이제 타이거 계열, 영어로 네. 타이거 컵스라고 하는 그 타이거의 약간 세대를 나누고 있는 그 해치펀드에서 아주 잘나가는 애널리스트였어요. <laughs> 네. 근데 저희가 2021년에 갑자기 홍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홍망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방황을 했어요. 이게 네. 넥스트로는 뭘 해야 되냐?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 네. 근데 저는 항상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거에 되게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그쯤에 제 친구들, 그 네. 심지어 제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다 NFT, 블록체인 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뉴욕에 놀러 간데 제 친구들 다 플로리다에 있는 아트 베젤 이라는 아트 컨벤션에 가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솔직히 니네 가장 돈 벌어야 될 애들이 왜플로이다에 가있냐. 그러니까 아 너가 잘 모르는구나. 지금 가장 핫한 건 NFT랑 블록체인이다. 음. 그래서 그때 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 타이거 리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소개 소개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의 자문이나 사업 개발을 좀 대행하는 일을 음. 하다가. 한 2년 정도 흐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되게 소중한 거고, 이걸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 우리가 무료로 마치 증권사 애널리스트 뭐 리포트처럼 그냥 발간을 하자. 시작된 게 저희가 지금 좀 유명해진 리서치 사업 부문입니다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리서처가 조금 인력난이 있다. 타이거 리서치는 상황이 좀 괜찮나요? 사실, 그게... 어느 산업이나 사람을 구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이 업계에 되게 똑똑한 분들이 한 2018년부터 꾸준히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게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저희가 한국의 리서처분이 둘, 그리고 베트남의 한 명? 그리고 저까지 해서 앞으로는 계속 해외에 이렇게 리서처분들 늘려가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 단순히 한국에서만 떤 구인 구직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고 있다가 좀 다른 점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아까 베트남에도 리서처 분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이 동남아. 시장에 조금 네. 주력하게 되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일단은 제가 동남아시아에 좀 살았습니다. 아, 그게 그래? 가장 좀첫 번째. 하셨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어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언어도 가능하시겠네요. 아 슬라마빠기. 정도 <laughs> <용도> 아주 짧게 <laughs>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없어요. 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일곱 네. 개의 나라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디 가나 다 영어로 소통하고 또그 현지인들하고 친해지는 약간 좀 장점 또는 진심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일단 좀 마음이 가깝다.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을 하나의 블록체인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전통 산업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 있고, 여기에서 생산된 컨텐츠나 제품, 서비스가 가장 큰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사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분리된 리전이라기보다 하나의 그냥 클러스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부터 나는 뭐 한국에만 잘하겠다, 또는 뭐 일본에만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 클러스터에서 한번 최고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동남아를 갔다 온게한 10년 전이거든요. 진짜요? 네. 아. <laughs> 그래서 그때만 생각해 봐도 막 현금 결제만 되고 카드 결제도 잘안 되던 국가다라는 네. 인식이 저는 아직 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네. 막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네.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조금 길, 얘기가 길어질 어, 수 네. 있는데 어느 나라가 가상자산 또는 크립토 블록체인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거는 한네 가지 지표로 나누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 하나는 그 나라의 유저,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암호화폐 결제가 되느냐. 이거는 이 커뮤니티에 관련된 네. 거 얘기겠죠. 두 번째는 투자자가 맞느냐. 음. 우리나라가 사실 이 글로벌 개인 투자자로서는 탑3 뭐, 안에 드는 어메이징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어메이징한군요. <laughs>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개발자 또는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느냐 사실 이거는 미국이나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나라의 규제가 상업에 또는 블록체인의 친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음. 이네 가지를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다 또는 뭐 잘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데. 동남아는 이 특히 유저풀에 관련해서는 남미, 아프리카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리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오. 특히 첫 번째로 경제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인구층이 굉장히 어려요. 음. 우리나라가 아마 중위 연령이 한 45살? 저도 여기서는 아직 어린 편에 속하는데 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다 20대 말, 30, 아, 20대 후반, 20, 30대 초의 나이들이 중위연령이에요 아, 그래서 좋네요. 돌을 던지면 20대가 맞는 그런 비유하자면 <laughs> 네네. 그래서 굉장히 경제나 산업이 역동적이에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무언가를 새로 하고 싶다 또는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그런 열망들이 아주 어. 아주 높아요. 호기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거부감이 고프마인드. 적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제 뭐 가상화폐 지갑을 만든다거나 디파이를 사용할 때좀 여전히 좀 어려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그게 필수적이고 내가 돈만 벌수 있다면 굉장히 그거를 자의적으로 하는 좀 문화가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이 가상화폐 또는 핀테크 이쪽에 아주 클리어한 규제가 부족한 상황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기회로 삼는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음. 또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정부들도 되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들에 많이 펴피거나, 최소한 싱가포르처럼 너네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규제적, 게임의 룰을 이미 좀 정해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아까 그 말씀드린 남미와 아프리카에 더불어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이각 나라별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고.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뭐 유저나 투자자, 뭐 기술적인 부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럼 일단 기술 중심인 건 유럽, 미수, 미국 이쪽인데, 그러면 이쪽 중심으로 하는 리서치랑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리서치에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가 동남아시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아 시장 전체를 다루는데, 네. 저희가 좀 차별점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저희 구독자층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웹 3를 준비하는 웹2 기업,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네. 뭐 LG 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곳에서 다웹 3를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웹 3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 리서치를 구독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미 웹3 사업을 하는데 뭐 세상의 모든 걸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고 싶다 지식적으로. 그런 분들이 구독을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아, 웹 3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디시스를 어디서 정립해야 될지 모르겠다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세 구독자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비즈니스적이나 투자적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될때 저희 리서치를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어, 저나 저희 리서치 동료분들 다 약간 증권업계 뭐 해치펀드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이들의 페인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요 음. 시장의 사이즈는 어떤가. 경쟁은 어떠한가? 키 드라이버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약간 본능적으로 조금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페인포인트를 저희가 아드레스 하기 위해서. 열심히 리서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뷰 봤는데 아시아 시장이 중간자적 입지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네. 근데 어, 네. 근데 서방국은 그런 기술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두개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제가 언제 중간자적인 입장이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이나 유럽의 프로젝트들이 기술적 특히 인프라 쪽 블록체인 인프라 쪽 기술. 좀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뭐 아무래도 워낙 개발자 풀도 방대하시고, 또 어떤 과거부터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 연구가 활발하시고, 그런 거를 이루어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적인, 특히 예를 들면 뭐, 레이어1, 뭐, 레이어2, 이런 블록체인의 기간을 다지는 그런 기술들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부 인도, 또 약간의 중국들이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거를 실 사용하는 유저들은 아시아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할 점들이 좀 소위 저희가 말하는 선진국 뭐 네. OECD 뭐탑20 이런 국가들은 이미 기반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카드를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뭐 카카오 페이나 뭐 삼성 페이 이런 걸 사용해서 내가 실생활을 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뭐 우리가 뭐 한국은행 총재님에 대한 신뢰도가 네. 뭐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신뢰가 있고 그쵸. 이분이 하는 말에 우리가 경청해서 듣고 어. 근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런 금융 인프라 또는 어떤 뭐 송금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이미 열악한 인프라를 사용할 바에는 나 그냥 블록체인 기반의 제품을 사용하겠다 이런 의식들도 있고 또,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또 아니면 남미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우리 자국화폐를 공유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다. 음. 또는 내가 또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자산을 구축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다. 음.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게 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동남아시아가 중간자,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서방의 어떤 기술적 발전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들을 아우르는 그런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아닌가 저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네. 신뢰도가 좀 부족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더 낫다, 네. 뭐,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리포트를 하나 음. 보니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네. 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뭐 블록체인 업계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시장이나 정부의 입장 말고, 음. 현지인들, 시민들의 음. 반응은 어떤가요? 좀 적극적으로 음. 참여를 음. 하는 편인가요? 어 저희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표현할 때 네. 동남아시아의 잠자는 거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잠자는 거인이 기지개를 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네, 깨어나는, 중이다. 깨어나는 중, 깨어나는 아, 중, 이제 막 기지개를 피는 거죠. 네. about to wake up 이런 <laughs> 어, 네. 생각인데 시간인데 동남아시 그러니까 일단 동,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음. 국가이고요. 중위 연령이 29세 정도로 음. 굉장히 연령층이 어려워요. 그리고 중산층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비단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또 앞다투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블록체인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근데 블록,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토종 프로젝트, 예를 들면 인도닥스 토코크립터 같은 우리나라의 업비트와 비썸 같은 그런 국내 거래소가 되게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의 그 토종 게임들, 뭐 아바릭 사가, 그리고 아가테, 컨벡션 랩스, 이런 토종 게임, 그러니까 웹3 게임들이 또 지금 출시를 다 앞두고 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나름 역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부 또한 그, 그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처럼 금융감독청 o j k 라고 부르거든요. 네. OJK에는 에는 5명의 금융위원 중에 한 분이 암호화폐 위원이 계세요. 어이. 그만큼 암호화폐 지위를 완전히 인정한 몇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와 달리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오더북도 관리하고 어떤 암호화폐 거래를 좀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또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든지 네. 또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는 STOR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샌드박스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가능성 굉장히 높다. 다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이, 인도네시아가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거든요. 네.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상당히 아직도 교육 수준이 조금은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소위 블록체인 개몽 운동이 조금 필요한 국가이긴 음. 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오히려 시장 기회가 더 있는 국가다 음, 미래가 하고, 창창하다 미래가 창창합니다 그리고 승자가 거의 없고요 어. 그래서 인도네시아 진출을 굉장히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음. 올해 내 이제 저희가 법인도 설립을 해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좀 열심히 해볼 생각 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네시아가 좀 그나마 좀 규제적인 부분에서 그나마 좀 앞서서 뭔가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네. 부서도 딱 정해져 있고, 뭐 위원장도 암호화폐 담당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블록체인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이 규제 부분이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음. 규제가 명확히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그레이존이 해결되기 전까지 리서치 회사가 할수 있는 혹은 하고 있는 역할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여전히 그레이 존인 분야가 많지만 네. 사실 이그 규제 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투자자가 보호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투자자 보호 그리고 그쵸. 그에 반대에 있는 산업 지능을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떤 국가에서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투자자 보호에 약간 초점이 맞춰진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 대표적이고요. 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국가들도 있어요. 싱가포르 대표적입니다. 음.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규제의 틀 안에서는 마음껏 놀아라. 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라는 이싱가포르가 사실 또 앞서 있고. 근데 반면에 인도네시아나 그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은 음. 아직 사실 과거 1 0 0년 동안 이 어떤 산업의 1등, 이 산업을 리딩하는 위치를 해본 경험은 없는 국가예요.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지가 되게 많으세요. 어, 내가 위, 선도해보겠다. 그쵸, 내가 선도해보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앞선 정책, 전책, 들 특히 뭐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위원을 오재케에 둔다는 음. 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행보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공직자분들을 금융 당국에 공직자분들, 공직자분들 만나 보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라는 네. 의지도 있고. 음. 일례로 이번 정부는 아닌데 전 정부의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은 네. 고즈약이라는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이죠. 그 데카콘 창업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의 네. 뭐 예를 들면 쿠팡의 뭐 범킴 또는 뭐 김복민 뭐 배민 창업자 네. 그런. 그 대단하신 분들이 뭐 교육부 장관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만큼 약간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좀 토대가 되어 있다. 어, 그렇네요. 교육계에 종사하시던 분이 아니라 아니죠. 사업을 하시던 네.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관한 거군요. 네. 뭐 그렇다고 모든 게뭐 가능성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음. 뭐 굉장히 인도네시아도 국교가 이슬람은 아니지만 이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고 음. 어떤 은행권 관련선 해 샤리아라는 인, 이슬람 율법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 좀 음. 규제도 있고. 또 굉장히 느리고, 음. 우리나라면 뭐 하루면 될 일들이 그치. 인도네시아에는 뭐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또 저는 또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게 굉장히 어떤 일을 할때 굉장히 성실하고 화이팅이 넘치거든요. 그쵸. 근데 약간 그게 좀 떨어져요. 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 <laughs> 또, 또 인도네시아 뭐 이슬람 국가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네다섯 번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최근에 라마단이 막딱 끝나서, 라마단 기간에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laughs>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뭐, 어, 그러면 약간 빨리빨리의 민족인 한국인으로서 좀 힘드시겠는데요? 아 어, 그러니까 힘들다면 힘들지만, 네. 저 또한 그 여유를 같이 즐기는. 아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빨리빨리 너스를 네. 약간 좀한반 정도 죽이면 페이스가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반 정도만 죽이면. 반 정도 죽이면, 네. <laughs> 페이스가 맞군요. 이번에 동남아시아 얘기를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이 촬영일이 5월 첫째 주고 지난 주에 이제 태국에서 헬시드가 주관한 네.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리포트도 작성하셨던데. 리포트도 데...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네. 바쁘게 보내시고 오셨던데 네.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이게 태국 최초의 네. 블록체인 행사였잖아요. 사실 이제 태국에서 열렸지만 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South East Asia Blockchain Week.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음, 주간이었고이 행사를 좀뭐 공교롭게 도 해시드가 투자한 샤드랩 회사와 s b b x 라는 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한 아주 의미있는 어, 행사였고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에 관심도 많고 저희가 이번에 뭐 스폰서도 하고 음. 열심히 참여하고 왔습니다. 태국 분위기는 일단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일본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오래된 자본이 축적돼 있고 음. 음. 그 1인당 국민소득 도 굉장히 높은 국가고 네. 실제로 뭐벤콕 같은데 가면은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돼 있는 호텔 제가 또는 태국을 안 가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꼭,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네. 올해 여름 휴가는 아 태국으로, 태국으로 보내 보내주시나요? 그래서 네. 그 태국에 이제 저희가 일주일 정도 뭐 했는데 우선 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는 달리 전통 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태국의 왕실 은행인 그 시암 어, SCB 은행을 주이 이블록체인에 과감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해시드라는 국내 대표, 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투자자죠. 투자사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게 샤드랩, 어, 음. 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전통 금융권의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그 하위에 있는 은행들도 다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블록체인을.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일본에, 뭐 일본도 많이 발전돼 있죠. Should we do blockchain? 블록체인을 해야 하는가? 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데, 태국에서는 when and how? 를더 많이 음... 던지세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 할 건데. 할 건데. 언제, 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래서 굉장히 그 모습은 좀 역동적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크립토 마인드라든지 태국의 블록체인 리서치하고 컨설팅하는 회사도 존재하고요. 또 태국의 업비트와 같은 빗컵이라는 회사가 약 직원이 거의 700명에 대해 회사가 있어요. 음... 네. 거기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뭐 가상화폐 거래. 에 대한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또 자체 메인넷도 구축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서 행사를 했다고 네. 생각을 하고, 또 아무래도 첫 번째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주간이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의 네.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또뭐 아실지 모르지만, 4월이 글로벌 블록체인 행사 주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4월 첫째 주에 홍콩의 와우 서밋, 중화권을 대표하는 행사, 그다음에 한국의 비들레이아 그리고 이스, 음 맞아요. 그다음에 두바이의 토큰20사고, 음,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 다우스 이스테이지 블록체인. 음. 그래서 그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친구들도 아시아에 한달 있다갔다하는 친구들이 제법 음. 보일 정도로고 그 무슨 아시아로 가는 실크로드처럼, 네. 이제 <laughs> 앞으로 매년 홍콩 갔다가 서울 왔다가 <laughs> 하나 까먹거든요. 일본의 팀스 행사가 또 오, 있었어요. 네. 도쿄, 두바이, 동남아 이런 찍고 찍고 찍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시크로드다. 이게 네. 라는 뭐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약간 재밌는 시절,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도 다 찍고 찍고 하셨나요? 아, 전, 전부는 못 갔고요. 네. 근데 약간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좀 떴다가 조금 요새 또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뭐너 역시나 뭐이러지만이 시장은 계속 달리고 있다. 음. 그 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 태국 행사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6개국이 다 참여한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러면은 이 6개국마다 좀 어떤 특징이 있고 네. 그 특징에 대한 좀 문화적 혹은 뭐 정치적 역사적 네. 그런 이유가 좀 이, 있을까요? 문화적. 뭐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특징 설명해 주시고. 이 현장 이유... 어디 제일 가고 싶어요 저는.